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킹덤! 킹덤 아직도 안 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저는 우창윤 선생님이 킹덤 재밌다 그래가지고 1화만 보고 말아야지 했는데 1화를 딱 보고 나니까 2화를 안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2화까지 보다도 3화부터가 훨씬 진짜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진짜 네, 재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도 우창윤 선생님도 휴가 가서 다 보셨는데 저도 휴가 가서 다 봤거든요. 몰아봐야죠, 드라마를. 네, 거기 보면은 처음부터 시작, 이거 스포 아닙니다. 이거 예고편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 처음에 왕이 죽었잖아요. 네. 그왕왜 죽었죠? 두창. 두창. 혹시 두창 뭔지 아세요? 아무창은 아는데 두창은 뭐예요? 이뭔 개소리야? 두창이란 말은 지금은 없는 역병 아닌가요? 두창은 역질 두자에 부스럼 창이라는 한자를 써요. 두창. 부스럼이 역병으로 이렇게 네. 가는 거. 그런데 역질 두자는 두창에만 쓰는 한자거든요. 그 두자를 보면 콩 두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갈 모양의 이 반점이 나는 그런 병이다라는 네. 거예요. 구글에 검색하시면 알 수 있는데 네. 많이 끔찍스럽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그 이미지가? 예, 이미지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왕이 이제 두창으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신에는 콩과 같은 반점이 없었네요. 그게 약간 이제 보면서 저도 아 이거 약간 에러다. 그게 약간 고증 실패인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리고 두창이 워낙 끔찍한 병이기 때문에 좀비만 해도 무서운데. 근데 이미 좀비가 돼서 막 다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활성은 계속 시키잖아. 처음에는 막 하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잖아요. 생사초 달을 먹이는 그 씬에서는 멀쩡하잖아요. 깨끗해 보이죠. 네. 그거 조금 에러긴 한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좀 너무 끔찍한 좀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굉장히 보기가 힘든가 봐요. 그 콩가가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추천을 그렇게 드리진 않습니다. 아, 나 또 근데 또 궁금한 게 두창은 그럼 그것도 전염병이죠? 그렇죠. 어떻게 딱 왕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치사율이 30%나 되고 그다음에 직접 감염률이 이것도 한 60, 70% 정도 접촉에 의한 감염인가요? 공기 중으로도 감염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사실은 좀비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뭐 이제 스토리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왕도 못 피해요, 두창은. 그런 종류의 병이기 때문에 아마 왕이 두창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다른 병인데 죽었으면은 어이가 좀 너무 무능해 보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병은 그때 당시에는 예방법도 없고 치료법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세균설 자체가 없었던 데니까.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이 병을 아예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뭘로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마. 마마. 마마가 상간마마 할 때가 그 마마예요. 굉장히 높게 불렀네요. 완전 극존칭. 너무 두려운 존재니까. 네, 그렇게라도 불러가지고 이 병이 좀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했었고. 호환마마. 네, 호환마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창신이라고 그걸 모시는 사당도 있고. 옛날에 패스트 그런 것처럼 유행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이거를 위한 굿도 있습니다. 두창굿? 네, 두창굿. 마마 배송굿이라고 하는데 우창 선생님 신기하게 생각하실 텐데 네. 이 마마 배송굿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왜요? 두창이 이제 천연두인데. 아, 천연두구나. 네, 천연두예요, 천연두. 네. 내추럴 코스, 그러니까 질병의 자연 경과가 2주 안에 죽거나 살거나 합니다. 근데 마마배송굿을 이게 돌고 나서 13일 후에 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마배송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효과가 있지. 아,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 네, 다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제 마마배송굿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구슬해서 마마가 떠나간다. 이게 그 인과관계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있지. 마마가 끝나고 마마 배송국을 하니까 마마가 끝났어 이거는 상관관계인 거고 그쵸, 실제로 구슬해서 뭐 낫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착오가 많이 있었어요. 옛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병의 원리는 몰랐겠지만 이 정도 지나면 안전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두창, 천연두가 없죠? 지금은 없죠. 이게 백신, 그것도 백신이잖아요. 예, 서양에서도 정말 무서운 병이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인두법이라는 치료를 시작을 했거든요. 인두법이 뭐냐면 두창 걸린 사람의 이 물집을 취취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천연두가 많이 약화가 돼가지고 걸리긴 걸리는데 약독화 생백신. 약독화 생백신이 됩니다. 그때 부작용으로 걸려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발견된 게 이제 우두법은 다 아시죠? 제너 네. 박사. 그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세요, 혹시? 젖소 싸는 애들은 이 천연두에 안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안 걸릴까? 해서 보니까 이미 천연두에 걸린 소의 집을 짜느라고 얘들이 자동적으로 우두법을 시행을 받은 거예요. 소로 인해서 약화된 바이러스를 섭취를 한 거죠. 그러면서 면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우두법은 인두법에 비해서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박멸이 됐어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1979년에 WHO에서 천연주는 박멸됐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없는 병인데 불안한 게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거기 연구실이 털렸어요. 근데 그 연구실에 천연두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화학 무기화 돼가지고 가지고 있었다는데 그거의 행방을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이거 뭐 서프라이즈에서 보는 건 아니죠? 아니요, 이거는 이거 어디 뭐 이상한 나무 위키나 위키 위키설 어디 음모론자 같은 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너무 안심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는 생화학 테러 때 제일 위험한 게 뭐 천연두 바이러스가 왜냐면 사실... 저희는 이걸 안 맞았으니까 79년에 박멸이 됐다고 발표했기 우리나라도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엄청 치사율이 높아요? 30% 높죠. 공기 중에 이걸 뭐 공격해서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뻥 터뜨리면 굉장히 뭐 제가 자세한 건 모르죠.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조심하라고 막 그러니까 러시아 털렸다고 뭐 백지 맞을 수도 없는데 뭐 어떻게 조심해요? 그래도 아까 뉴스에 막 뭐가 떴다 그러면 바로 병원 가셔가지고 젖소를 젖소를 하나 시켜야 되는 거죠. 우유를 열심히 먹고 젖소를? 아무튼 맞습니다. 아 요새 젖소 그러니까 아무튼 두창은 이제 없어요. 왕을 죽게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지만 이제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킹덤은 두창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짚어주신 것 같고 네. 혹시 또 킹덤 재밌게 보시는 주변 분들 있으면 이 두창이야 뭔지 알아? 이러면서 잘난 척 하시면서 저희 영상 이렇게 혹시 킹덤 보신 분 중에 거기서 의학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가 한번 또 다뤄볼게요. 또 다룰게. 또 킹덤으로 또 네. 되게 재밌게 보시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당신, 정말 영상을 재밌게 보셨군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은 필수겠죠? 구독 버튼! 그리고 관련 영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 많은 100만 유튜버, 당신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됩니다. 100만 가자!